안녕하세요, 영자 이모예요. 오늘은 윙컷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알려드리기 전에 윙컷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. 이유는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첫 번째 이유는 혹시 모를 사고를 위해서 윙컷을 하고 있는데요. 아이들이 놀라거나 무서우면 본능적으로 날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. 케이스도 되게 다양합니다. 앵무새랑 외출했을 때 낯선 환경과 소음으로 인해 깜짝 놀라 날아가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. 날아가서 사라진다면 두 번 다시 영영 못 보는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. 정말 끔찍하죠? 앵무새들은 집 안에서의 창문이나 베란다 창문, 거울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요. 윙컷을 하지 않고 풀어두었는데 큰 소리 때문에 갑자기 앵무새가 날게 된다면 되게 전속력이겠죠. 그 상황에 유리창을 못 보고 부딪힌다면 뇌진탕이 걸려 즉사할 수도 있고 뇌가 다쳐서 골절로 인해 평생을 장애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. 이것 또한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? 또 화상이나 변기 빠짐 사고는 자주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. 집사가 요리하고 있을 때 집사 보고 싶어서 홀록 날아오다가 착지를 잘못해서 보글보글 찌게 퐁당하는 경우도 있고요. 변기도 마찬가지예요. 변기통에 착지를 잘못해서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못해서 믹서가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내세는 안 그럴 거야, 내세는 괜찮아 하는 마음은 되게 아니란 생각이에요. 그러다가 사고 당하시는 분 되게 많이 봤어요. 두 번째 이유는 교감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윙컷을 한답니다. 아무래도 집에 데려온 지 얼마 안 된 앵무새라면 집사랑 충분한 교감이 되지 않아 있겠죠. 윙컷을 하지 않았을 때 앵무새들은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집사랑 친해지거나 교감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. 그래서 윙컷을 하는 거예요. 날지 못하면 자기들이 못 나는 걸 더 잘 알아요. 윙컷을 하고 나면 약간 의기소침해진다고 해야 하나? 약간 소심해져요. 그러다 보니 집사한테 더 의지할 수 있는 새가 돼요. 그때 순찰을 막 시키는 거예요. 저 또한 앵무새를 처음 기를 때 앵무새 날개를 자를 때 너무 무서웠었어요. 얘가 아프진 않을까 너무 걱정스러웠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. 사람 머리카락 자르는 거랑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인내지 마세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지금부터 윙컷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준비물은 가위이고요. 앵무새를 내 몸이 이쪽에 있다 하면 이렇게 내 몸 바깥쪽으로 얼굴이 가도록 해주세요.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. 이렇게 그리고 날개를 펼쳐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다섯 개만 자를게요. 이렇게 보면 날개가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있어요. 여기 첫 번째 거를 잘라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니까 이렇게 해서 넣고 컷. 네, 이렇게. 그러면 이쪽은 끝났습니다. 반대편으로 얼굴을 내 몸 쪽으로 돌려주세요. 그런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펼쳐주세요. 그러면은 똑같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그러면 다섯 개. 그리고 커팅. 이렇게 되면 윙컷은 끝이 났습니다. 얼굴이 나를 본 상태에서 이렇게 저쪽 본 상태에서 오른쪽 날개. 쉽죠? 혼자서 하기 힘드시면은 두 분이서 한 분은 수건, 한 분은 앵무새를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. 한 분은 얼굴을 이렇게 가려주시고요. 한 분은 이렇게 했듯이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얼굴이 사람 몸통 쪽에 가서 왼쪽 날개, 그리고 바깥쪽으로 같은 방향을 보게 한 뒤에 이렇게 펼쳐서 오른쪽 날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자, 오늘 영상
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길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갑니다. 안녕. 또 와요. 또 봐요.